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이 모두 피로 수연되면서 나흘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 NC 다이노스는 롯데 자이언츠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에는 스튜어트가 노경은을 상대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스튜어트는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7승 4패, 평균 자책점 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특유의 공격적인 피칭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6월 29일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6회 석점 홈런을 허용하기 전까지 안정된 투구를 펼치며 팀의 연패를 끊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은 오늘 경기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3일 롯데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6과 3분의 2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내며 긴 이닝을 소화했는데요. 이 경기를 시작으로 6월 내내 안정된 투구를 펼쳐줬습니다. 최근 우리 다이노스는 투타에서 모두 난조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던 상대를 만나는 만큼 안정된 투구로 팀의 나쁜 흐름을 끊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롯데 선발 노경은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5차례 선발 등판해 1승 3패, 평균 자책점 7.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위로 상대 타자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우리 다이노스와의 맞대결에서도 경기 초반 대량 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롯데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다음부터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드 직후 구원 등판했던 두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발 로테이션 합류 이후로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6월 28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만 내주는 호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휴식일이 변수입니다. 롯데 역시 지난 주말 3연전이 모두 우천으로 순연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노경은은 오늘 6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번 시즌 노경은은 휴식일이 길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긴 휴식 후 다시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 타격감에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휴식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은 만큼 상대 선발을 잘 공략해 새로운 달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지만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마쳤는데요. 그런 만큼 오랫동안 선수단을 기다려주신 홈팬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8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